알겠습니다. 문선주 장구하. 범 14장이다. 범 14장.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제2장 이하는, 제2장 이하는, 14장 중에 2장 이하는, 기맹자 출처 행실 이 위상하니라. 맹자의 출처, 나아가고 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실, 출처와 행실을 기록한 것이 아주 상세하다는 거예요. 여기 공소추장고 2장 이하에 맹자 출처 행실을 기록한 것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장이요. 맹자와의 이름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천시 불여 지리요. 지리 불여 인환이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시가 지리만 못하고 불여 지리. 또 지리는 인하만 못하다. 지리는 인하만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하가 첫 번째고, 그 다음 지리, 천시라는 거죠. 주해를 보죠. 천시는 위, 시, 일, 지, 간, 고호, 왕상지 속야라. 여기서 천시라고 말한 것은 시, 일, 일시라고 그러죠. 일시. 그, 날과 때. 그 다음에 지간. 우린 간지라고, 시간 12지 얘기를 한 거죠. 그 간지와, 일시와 간지와. 그 다음에 고호왕상. 고호왕상. 이건 이제 뭐 명리학에서 여러 가지 그, 이 간지를, 따지면서 어떤 거지 기운이 왕성하고 허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좋다 나쁘다, 이게 허한 때냐 왕성한 때냐, 이 간지를 봐가지고 이 좋은 때 나쁜 때를 이 가리는 그러한 종류 예? 말이라는 거죠. 천시라고 하는 것은. 주해를 보죠. 채씨, 왈, 채씨 말하기를, 시유 사시하라. 시에는 사시가 있다. 춘화추동 사시가 있다는 거죠. 일은 일진야라. 일은 일진이다. 일진. 사기주에, 사기주에, 육갑 보호법, 육갑 보호법. 이게 그 뭐냐면은, 그 육갑, 육식갑자를 따지는데, 보호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이 고호가 뭔가 여기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갑 갑자순에 술해 위 보라. 술해가 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간 십이지잖아요. 그러면 갑자 울축 병인 이렇게 쭉 맞춰 나가면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10개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설에는 12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갑을 병정, 목인, 임시, 갑을 경정, 갑자, 을축, 병인, 등등 이렇게 따져가지고, 뒤에 남는 것이 술해가 남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까지가, 신유까지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러니까 계유까지가 10개가 딱 맞고, 나머지 그 12지는 술해가 남잖아요. 그 술해가 고가 된다는 거, 그것을 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사 위허라, 진사 위허라, 거기에 대가 되는 진사를 토라고 한다는 거예요. 토라고 한다. 그것이 이 고허법이라는 거예요. 고허법, 고허법. 보호법.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 하도, 선춘, 후천, 팔계도의 춘화추동, 동서남북에 맞춘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여기, 동방, 목에 갑을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에 병정이 있고, 화에 병정이 있고, 토의 중심에 무기가 있고, 여기 금에 해당하는 서쪽에, 경신이 있고, 경신, 그죠? 그 다음에 북쪽에 임계가 있어요, 임계.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식간 12지를 10개로 차례대로,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해서 쭉 맞춰 나가면은, 12지는 2개가 많으니까 술해가 남겠죠, 여기. 술해가 남아, 술해가. 그래서 이것이, 고가 되고, 이 술해가 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척점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술해 대척점에 있는 게 진사죠? 진사. 진사. 네? 진사. 대가 되는 곳에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허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고, 술해가 고가 되고, 여기 진사가 허가 된다는 거예요. 허가. 그것이, 이게 육갑 고호법이라는 거예요. 육갑 고호법. 이게 이제 뭐 명리학에 에서 사용하는 법인데, 저도 이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만 대략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호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술해가 고가 되고 진사가 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오갑 방차라. 후 뒤에 오갑도 이와 같다. 오갑도 이와 같다. 우리가 보통 육식갑자라고 그러잖아. 육식갑자. 그거 이제 6번, 10개씩 6번 해서 그러면 갑자가 다 맞아지니까, 간지가 다 맞아지니까, 그거 이제 5번 째 돌아가는 5갑. 그다음에 6갑은 60번 다 돌아가서 완전히 간지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5갑도 5번 돌아가는 거, 그것도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5갑도 방차라. 요 금이니 지금 사람들이 이 갑자 순 네. 그, 갑자가 10번, 이렇게, 맞춰짐에, 거기에 술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술해가 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위, 공망. 공망으로 여기는 것과 같으니. 그러니, 시로, 이 때문에 공망이 그 비고 없는 것이 위 고야라. 그래서 고가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 술해가 고가 되는 게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진사. 그 대척점에 있는 진사. 아까 허라고 그랬죠. 그 진사여 수레가 대가 된다. 대가 되니. 그러죠. 대가 되니. 진사 위 화고. 진사는 그 허가 되고, 진사 위허하고. 또, 여기 지금 이제 고허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상이 나오죠. 왕상지 소개하라. 그 다음에 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왕자는 날일변의 왕자 있는 것 같아서 왕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왕성하. 제일 기운이 왕성하고, 상은 이 도와서 그 기운을 왕성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상. 왕상은 말하자면은 그 어떤 것 같으냐면 동방목. 동방목. 동쪽은 목이죠. 동방목. 남방화, 서방금, 북방수. 이렇게 이제 오행을 대대하죠. 중앙의 토. 그 동쪽에 그 목기운이 왕상어 묘지류라. 그 묘에서 왕성한 것과 같은 류다. 묘에서 왕성한 것과 같은 류다. 아까 여기 그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 지금 동쪽이죠. 여기가 목, 여기가 동, 서, 남, 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여기 춘, 동방 춘, 목, 여기에는 묘가 왕성하다는 거죠. 묘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해 이렇게 이제 그 방위의 배대가 되는데 12지가 여기에 묘에 해당, 왕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명리학의 내용이라서, 따지기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얘기죠. 그것이 이제 왕상어 묘지류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시, 12시. 때는 12시이고, 1, 10일. 1은 10일이다. 그래서 시일할 때, 시는 12시. 그 다음에 1은 10일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는 12호. 지는 12요. 12개. 10간 12지죠. 간은 10이라는 거예요. 지는 12개고, 지는 12개고, 간은 10개다. 10간 12지. 또 상봉 요시 말하기를, 상봉 요시 말하기를. 차대개 이 오행, 쇠왕으로 번지니. 이것은 대개 그 오행이 그 쇠하고 왕성한 것으로 말한 것이니, 오행유 고시하고 그 오행 가운데는 그 고한 때가 있고, 그 외롭고 허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고한 때가 있고, 또 유왕상시, 아주 그 기운이 왕성한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속 복하니, 그 봄은 그 목기운에 속하니, 그죠? 춘은 목이죠. 간으로 얘기하면 갑을 목이라는 거예요. 추는 목에 속하니 갑을 목이
생병정화하니. 그 갑을 목, 그것이 목생화잖아요. 목생화야. 그래서 그 병정의 화를 생한다는 거야. 그러니 변시목왕, 그러니 곧이 목이 왕이고, 목이 왕성하다, 왕이고, 화가 상이 된다는 거예요. 왕상에서, 그 봄에, 동방 목은 그 가브리 목이 되는데, 병정이 화가 되고, 그 목이 바로 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화가 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왕자는 즉시 왕자니, 이 왕성하다고 하는 왕자가 곧이 임금 왕자라는 거죠. 그러니 상은 왕지 차에라. 그러죠? 상은 정승이라는 뜻도 있죠. 서로 상. 왕의 다음 가는 것이다. 왕의 다음 가는 것이다. 왕 다음에 상이 되는 거죠. 금도 절이 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이르르면 화 다음에 금이 이르잖아요. 이 속에 그 여기에 이르러서 이제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춘하 추 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고요. 그래서 이것이 고가 되고, 이것이 쇠하게 되면 이게 고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고자는 보조지의라. 보조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고할 때 고의 의미는 보조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금설 사패 연이라. 그 지금 사패를 서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패를 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 사패도 그이 명리학에서 따지는 용어인데, 사패 네 가지 피하는 거. 그래서 지금 금을 얘기를 했잖아요. 목. 그 봄에는 그금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그 가을에 금, 쇠, 금, 그다음에 가을 병정 무기 경, 경, 그 경금이 패가 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뭐 임수가 패가 되고, 가을에는 갑목이 반대되는 갑목이 패가 되고, 겨울에는 여름 쪽에 병화가 패가 되고, 서로 그런 이제 이 음양 오행을 따지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명리에. 그래서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 뭐하고 그 물이 뭐가 되고, 그다음에 목이 자하니, 그 목기운이 아들이 되니, 자실즉 모하고 자가시라면 모는 허해지고, 수도 차 소이허라. 여기에 물이 이르게 되면은 그것이 허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하게 되는 것이다. 혹자가 묻는 거예요. 차설 시일, 혹시 방소. 이 설이 시일을, 이것이 시일을 설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 이것이 방소를 설하는 것인가? 방향?
말씀을 서라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why 대답하기를 이자 일반인이 그두 가지가 일반인이 일개 시행 일개 시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공을 이제 다 여기서 행과 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천덕 월덕이라고 그 천덕 월덕의 그 날이 있지만은 하늘의 덕이 있고 달의 덕이 있는 날도 있고 또한 여유 천덕 월덕 방이라 그 천덕과 월덕에 있는 방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저희 명리 쪽에 이제 따지다 보면은 날도 그런 천덕 월덕이 있는 날이 있고 방향도 천덕 월덕이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의 여차 하니 그 대의가 이와 같으니 기간 우 자유 세밀처럼 그 사이에 또한 그 세밀한 곳이 있다. 대의는 이와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아주 세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그 오행이 소장하는 관계, 그다음에 이 시절에 따라서 간지를 배대를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 천시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디는 허하고 어디는 왕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따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시를 따지는 내용에 대한 세조예요. 그다음에 지리는 험조 막힐 조자예요. 그 아주 험준하고 성지지 고야라. 그 성과 못이 아주 견고한 것이다. 지리. 지리의 땅의 이점이라는 것은 그 지세가 아주 험준해서 이 적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또그 성곽과 해자가 아주 견고한 것이라는 거죠. 그성 주위에 쭉 해자를 파죠. 못을. 그걸 얘기해. 성지지 고야라. 그다음에 인화라고 하는 것은 득 민심지 화야라. 민심의 화합을 얻는 것이다. 인화는 득 민심지 화야라. 민심의 화합을 얻는 것이다. 입 양구 위주하고 이두 구를 세워서 이두 구를 기둥으로 삼아서 하문, 분, 양변, 자해지라. 아래 글에 나누어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아래 글에 이것을 나누어서 양변으로 해석했다. 삼리지성과 칠리지곽을 환희, 공지, 불승하나니. 부환이 공지에 필유 득 천시자의 언마는 연이 불승자는 시 천시 불여 지리 아니라 삼리지성과 삼리가 되는 그 성과 칠리가 되는 그 곽을 곽은 외곽을 얘기해요. 성은 내 안에 쌓은 거고 곽은 밖에 쌓은 성. 그것을 환 둘러싸는 거예요.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으니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환이 공지에 그저 포위에서 공격함에 필요득 현시자의 엄마는 반드시 그 천리를 얻음이 있겠지만 그 천시를 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할때그 아주 좁은 때를 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이나 불승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시천시 불여 지리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천시가 지리만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리칠리는 성곽지 도자라. 성곽의 작은 것이다. 곽은 외성이다. 화는 위아라, 호위하는 것이다. 언 사면 공의하야. 그 사면을 그 호위에서 공격해서 광일 지구에 그 여러 날을 아주 지구전환되는 거예요. 여러 날을 버티면서 이 싸움을 하면은 필요치 천시지 선전이라 반드시 있다는 거죠. 시 만나다 천시에 좋을 때를 반드시 만날 때가 있는 것. 그것을 언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면을 포위해서 몇날 며칠 공격을 하면 어떤 때 반드시 천시에 좋은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성비불고야며 성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니며 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비불심야며 그 못이 그 해자가 깊지 않은 것이 아니며 병역이 비불견리하며 그 병기와 갑옷이 비불견리하며 견교하고 날카롭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 미속이 비불 바위로되 그 쌀과 곡식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충분하다는 거예요. 식량도. 그렇지만은 위 거지 하나님 이걸 다 버리고 가버리니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떠나가니 시 지리 불여 인화야 아니라 이것이 지리가 인화만 같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혁은 가벼라. 여기서 혁은 갑옷이다. 속은 복야라. 속은 곡식이다. 위는 기야라. 위는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언 부득 민심이면 민심을 얻지 못하면 민 불이 되하니라. 백성들이 그 인군 그 나라를 위해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을 말한 것이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이 지켜주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조시 말하기를 조시와 고갑은 이 위지라. 그 옛날에 갑옷은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 그 갑옷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민 그 갑옷을 만드는 사람을 하민이라고 그러죠.
그 하면은 위 공, 혁지, 공이나 그 가죽을 다루는 그 공인이었을 때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에 시용 금하야. 그 뒤에 처음으로 그 금속을 사용해서 그 갑옷에 맨 처음에는 가죽으로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금속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말에 일러서 개자요. 갑옷 개. 개라고 얘기했다. 그것을 일러서 개라고 이야기했다. 쌍봉 효씨 유씨 말하기를, 쌍봉 효씨 말하기를. 비위 가히 전무 천시 지리나. 쌍봉 요시가 말하기를 천시와 지리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시와 지리가 전혀 없다. 전무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여 인화이라. 다만 인화만 받지 못할 뿐이다. 뿐이라는 것이다. 용병야에 그 용병 병사를 뜸에 요천시 지리나 그 천시와 지리가 아주 중요하나. 용병의 천시와 지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인화 시본이니 그러나 다만 인화가 그 바로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인심 불하면 그 인심이 화합하지 않으면 인심 불하면 투유 천시 지리라도 비록 천시와 지리가 있다 해도 수요천시 지리라도 역불과 취승이라. 또한 승리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불과 취승이라. 황 하물며 시 불시 독천이요. 그 때가 맞고, 그 때가 맞지 않는 거, 시, 불시. 이것은 하늘에 있고, 이, 불이, 이것은 독지나, 그 이롭고 이롭지 못한 것, 그것은 땅에 속하지만, 인심화, 불화. 그 백성들의 마음이 화합하고 화합지 못하는 것. 그것은 즉 제약이라. 곧 나에게 있을 뿐이다. 제약이라. 그 하늘과 땅에 달려 있지만 인심 인화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제천지자. 수필제하자. 제천지자 난. 필. 난필이나 여기까지.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제천지자. 그것은 난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 기필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난필.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천시지리는 그것은 반드시 이롭고 좋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난필이나 반드시 그것을 기필하기는 어렵지만, 제하자 가시라. 나에게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화는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보로왈, 영민호대, 영민호대. 불이 공강지 계항. 고국호대, 불이 산계지 범함. 위천하호대, 불이 병역지 리니. 득도자는 다조하고, 실도자는 과조라. 과조지 지혜는 친척 반지하. 가조지 지혜는 천하순진이라. 천하순진. 그러므로 이르기를 영민, 백성을 이렇게 구획하는 거예요. 한계 짓는 거예요. 백성을, 이 뒤에 보면은 역은 계한야라 하고 이제 그 주예를 달았어요. 백성을 그 한계 짓되, 불이 봉강지게 하고 그 봉토, 그 지역의 전개로 하지 않고. 그 나라 그 봉토의 국경의 그이 경계로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고국호대 나라를 견고하게 하되 불이 산계지 험하며 그 산과 계곡의 험함으로서 하지 않으며 또 위천하 천하에 위엄 있게 하되 불이 병역지리하니 그 병사와 그 갑옷에 그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천하, 천하를 천하에 위엄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병역지리하니 그러니 득도자는 도를 얻은 자는 다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도를 얻은 자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실도자는 도를 잃은 자는 봐줘라. 도와주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과조지지하여는 그 도와주는 것이 적은 것. 그것이 아주 이 끝까지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그런 소리예요. 지극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적은 것이 아주 지극하면은 친척반지하고 친척도 배반하고 친척도 배반하고 도가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친척마저 배반한다는 거죠. 다조지 지혜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주 지극해지면은 천하순진이라 천하가 순종하는 것이다. 천하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역은 계한야라.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이다. 남원장씨 말하기를, 득도자는, 도를 얻은 자는 순호이이라. 그 이치에 순할 뿐이다. 천리에 순할 뿐이 되는 거예요. 천리를 잘
따라서 거기에 순응할 뿐이라는 거죠. 거조 술리면 그 거조 등용하고 버리는 거 인재를 쓰고 버리는 것이 술리 그 이치에 맞으면은 인심 열복이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하면서 감복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감복, 열복, 열복, 의리라. 선왕지 소위 치인하자 대차. 선왕들이 치인하, 그 인하를 아주 지극히 한, 극진히 한그 까닭이 소위, 그것이 제차 여기에 있으니 극부 다조지 표그저 많이 도와주는 다조 지효하야 그 도와주는 이가 많은 그 효음을 아주 지극히 해서 지어 천하 순지면 그 천하가 순응하게 함에 이르게 되면 천하가 다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 왕야를 숙 어리요 그 왕노릇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일실도면, 한번 도를 잃으면, 즉, 윕을 인심하고, 그 인심이 사람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어긋나서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어긋나게 될 것이고. 심지 독이면 그 마음이 규자는 그이뭐 사팔눈 휴뭐 이런 눈을 부릅뜨다 또는 이제 등지다 반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이 반목하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인심이 그 어긋나서 마음이 그 돌아가서게 되면은 수친도 비록 친척이라 할지라도 역소여라 또한 소원해지는 것이다. 불욕 고차 태지야. 그러니 또한 외롭고 또한 위태롭지 않겠느냐. 친척도 멀어질 것이니 그 외롭고 위태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수유 고성 신지라도 비록 높은 성곽과 깊은 못이 있더라도 수요 위수료 누가 더불어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누가 더불어 그것을 지키리요? 쌍봉 요시 말하기를. 기뇨, 그 기뇨한 것이 제 득도 이자상이다. 그 득도 이두자 위에 있다. 기뇨함. 그 아주 그 중요한 키워드가 이 득도라는 두자 위에 있는 것이다는데요. 신한진씨 말하기를, 본강이나 산계나 병역, 본강 산계 병역, 그 지역 땅을 나누는 지역 경계라든가 산과 계곡, 그 병장기와 갑옷, 이러한 것들은 개 말려라, 말이다. 말 중에 말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이 부전이 차야나.
이것으로서 온전하지, 이것이 온전하지 않아도 안 되지만, 그것도 다잘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 그 근본은 제 득도이라, 도를 얻는 것에 있을 뿐이다.